안녕하세요. 이브 미니어처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와 함께 할게요. 이 사진은 며칠 전에 스타벅스에서 먹었던 허니 크런치 캐러멜 프라푸치노라는 건데요. 제가 직접 찍어본 사진이에요. 지난번 영상인 맥도날드 레인보우 와플콘도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짜잔, 크런치까지 만들어서 올린 모습입니다. 뚜껑도 열었다가 닫을 수가 있어요. 몰드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몰드를 떠놓으면 계속해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몰드는 남은 클레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뚜껑까지 만들 예정이니까 윗부분은 돔 모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클레이를 동그랗게 말아서 손가락으로 힘을 준 후에 밀어주시면 돼요. 윗부분은 칼로 잘라낸 후에 컵 모양처럼 조금 작은 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어떤 뚜껑이라도 늘 모으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놈도 그런 녀석이거든요. 이제 밑부분에 붙여줍니다. 이번에는 얇게 클레이를 밀어서 준비한 후에 컵 입구 바깥쪽에 붙일 거예요. 한겹 붙인 후에 좀더 작게 한번더 붙여줍니다. 이제 모양이 완성되면 오븐에 구워줍니다. 폴리머 클레이일 경우에만 하네요. 몰드 뜨기를 할 건데요. 블루믹스를 사용했어요. 블루믹스 두 가지 색을 양을 똑같이 해서 조물조물한 후에 컵 모양에 감싸줍니다. 블루믹스가 워낙 비싼 거라서 아껴 쓴다고 제가 조금만 썼어요. 하지만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블루믹스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굳는데요. 입구는 칼로 다듬어 주었어요. 완성이 되면 이제 빼내기 쉽도록 한쪽을 칼로 자른 후에 고무줄로 고정시켜 주시고 기울지 않도록 바닥에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원형 커터를 이용했습니다. 휘모 리퀴드에 화이트색 폴리머 클레이를 믹스한 건데요. 한번 만들어두면 쭉 사용할 수 있어서 버릴 것이 없답니다.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묻힌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보이는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는 리퀴드 휘모와 캐러멜색 휘모 클레이를 믹스해 둔 거거든요. 역시 살짝 묻힌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세요. 완성이 되었으면 오븐에 예열, 오븐 포함해서 10분간만 구워줍니다. 오븐에서 꺼낸 후에는 연한 캐러멜색 클레이에 리퀴드 휘모를 섞은 것을 완전히 채워주세요. 몰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대량 생산을 할수 있어서 참 편해요. 이제 이것도 완성이 되었으면 역시 오븐으로 직행합니다.
오븐에서 꺼낸 후에 충분히 식혀주신 상태에서 블루믹스 몰드에서 고무줄을 풀어주고 쉽게 꺼내실 수 있어요. 위에 올라갈 크림을 만들기 전에 화이트색 클레이를 살짝 붙여줍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주사기에다가 아이클레이를 쓴 대신에 크래프트건의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했어요. 스팸 뚜껑, 즉 깡통 재활용해서 쓰고 남은 알루미늄 판을 홈이 있는 곳에 놓고 십자 모양으로 절개를 만들어 주세요. 단 손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모양이고요. 크래프트건에 넣을 거라서 동그랗게 잘라 주셔야 합니다. 이건 샘플이에요. 꺼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폴리머 클레이에 리퀴드 휘머를 살짝 섞었기 때문에 끈적임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건을 누르면 이렇게 모양을 내면서 짜시게 되죠. 짠 후에는 클레이를 끊어서 칼로 다듬어 주세요. 크런치 만들기는 정말 간단해요. 칫솔로 두드린 후에 굵은 철 칫솔로 한번더 두드려 주시고 칼로 살짝 긁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투명 클레이를 둥글게 밀어서 컵 입구 쪽에 붙여 주셔서 컵 같은 느낌을 살려 주세요. 오븐에 구운 후에 반투명이 되면서 정말 컵 같아지는 트릭이 있죠. 그리고 컵 안쪽에 사용했던 진한 캐러멜색 리퀴드 휘모를 시럽으로 올려주시고 만들어 놓은 크런치도 올려주세요. 이제 빨대가 될 얇은 이쑤시개를 중앙에 꽂아서 오븐에서 완전히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완성되었어요. 밤에 촬영하는 거라서 노이즈가 많은 거 이해해주세요. 이번에는 투명 뚜껑인데요. 몰드로 사용했던 클레이 컵 위에 봉을 좀더 클레이를 붙여서 사이즈를 늘려서 사용했어요. 플라스틱 아크릴판을 부드럽게 해준 후에 알루미늄 원형 틀 위에 올려놓고 몰드컵으로 눌려줍니다. 그러면 동그라면서도 아래쪽까지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가위로 모양을 다듬어주면 뚜껑이 완성되어요. 빨대 입구도 바늘봉에 라이터를 이용해서 달군 후에 뚫어주시고 이쑤시개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유광 바니쉬로 반딱반딱 윤을 내주시고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스타벅스 로고를 캡처하신 후에 출력하시고 앞쪽에 붙여주신 후에 이쑤시개는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서 꽂아주시면 완성이에요. 재밌게 보셨나요? 2부 미니어처 카카오 스토리 채널도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